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유티비 진행맡고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사적 경영계획, 뭐 중장기 전략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타고 있으며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요즘 와서 또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김성기 부장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사 경영계획. 이게 뭐 영어로는 뭔가요? 영어로는 됩니까? 영어로는 네. 엔터프라이즈 플래닝이라고. 아,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예, 예. 예. 그래서 경영계획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모듈로 이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뭐 연초 연말 경영 전략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회사하면서 예. 많이 듣는 것들인데 예.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경영자들 뭐 예. 뭐 CF1 뭐 C레벨 예. 있는 분들은 이런 전략 계획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예. 좀 중요시 여기는지 예. 그런 팩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그 회사 기업이 네. 지금 가야 될 그 방향들 현지 그 환경 자체는 이제 현재의 환경과 미래에 다가올 환경을 대비를 해서 우리의 그 전략 자체가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야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과 어떤 그룹 쪽에 그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수립해 나가는 이제 절차가 이제 전사 경영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핵심적인 예.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그렇죠. 예. 그거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캐치하고 예. 어떻게 잘 할 거냐. 예. 그것이 경영자를 이렇게 가장 큰 이슈인데. 예. 그럼 이런 것인데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란 게 인간도 예. 잘 개인도 잘 안 되는데 예,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잘 안 되는 예.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원인 좀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전략 계획 이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스프레드 시트 같은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엑셀이라는 도구 자체가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개인화된 이제 자산일 뿐이지 네. 그게 기업의 어떤 공통된 자산으로서의 그 공유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개인이 수립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한 개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좌지우지되는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환경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유럽의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석유 사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즉각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느냐 네. 그 환경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네. 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대우에서 대우그룹의 네. 첫 번째 직장이었는데 예. 그때 뭐 경영 전략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기존에. 예.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은 엑셀을 엄청 잘 썼어요. 예. 지금 제 생각에도 예. 거의 엑셀 귀신처럼 예. 이제 그런 시대 이제 막을 내린 거네요. 예. 네. 자, 또 다른 관점 이건 개인적인 것 말고 좀 이렇게 예. 시스템 관점에서 예. 어떤 관점이 있는지 어떤 예. 원인들이. 예. 그래서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 그 이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사실은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 경영 계획을 위한 소스 데이터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지금 갖고 있는 ERP를 비롯해서 네. ERP 외에 운영하고 계시는 레가시 시스템들, 운영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사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유저한테 제공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을 포캐스팅 해주는 네네.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수집 자체 수집하는 데서의 오류라든지 그 연계할 때의 어떤 투명한 프로세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립한 데이터들을 기관계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네네.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낼게요. 퀴즈보다 여러분들 한번 자, 경영 계획과 기획, 뭐 기획조정실, 계획, 그건 뭐가 다를까요? 계획과 기획은 뭐가 다를 건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쪽지를 한번 보내줘보세요. 계획과 기획은 뭐가 다른지 이따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거 ERP 얘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 우리가 이게 경영계 이런 것들 기존에 뭐 SAP, 오라클도 ERP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모듈로서 제가 기본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오늘 얘기할 이런 것, 뭐 경영계의 전사적 엔터프라이즈 플래닝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도 사실은 ERP 안에는 이제 경영 관리 모듈이 ERP 안에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RP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ERP 운영 시스템 같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경영 관리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들은 사실은 조직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즉시 받아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얻는 목적이 강한데 그 ERP 안에 모듈로 있다 보니까 이 환경 변화, 조직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돌려보는 자체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로직 자체, 구성 자체도 힘들었고, 그 경영 관리를 위해서 ERP의 시스템의 리소스를 쓰는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좀 ERP에 부하가 가는, 운영 시스템에 부하가 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사실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사항은 이 경영관리 솔루션이 별도의 ERP 위에 이제 별도 솔루션으로 해서 유연성 자체를 플렉시빌리티 자체를 굉장히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제품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분석 관점에 우리가 원하고자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관점에 구성 자체를 유용성 있게 구성을 해서 적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경영 전략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ERP보다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ERP 모듈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뭐야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뭐 글로벌 기업에 글로벌 기업들은 그럼 이런 경영 전략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전사 경영 계획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다 정립을 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업이 갖고 있는 계획 자체를, 계획 수립안 자체를 어느 만큼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전략에 따른 전략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가 세팅이 되면 그 전략 목표에 따라서 전략 목표 자체는 상위 레벨에서 이제 수립이 되는 형태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목표가 구성이 되고 나면 각팀 단위나 그 본부 단위로 이제 내려주면 각 본부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실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디테일 관점에서 이제 연 사업 계획 관점에서 월별로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타겟을 달성할지 좀 디테일한 관점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수립한 데이터 자체가 계획 데이터가 실제 우리 회사가 내가 수립을 했지만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냐 없는 데이터냐에 대한 모델 검증을 하게 됩니다. 피저빌리티 스터디 같은 거죠. 그렇죠. 모델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자본과 리소스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실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이제 실제 이루어진 액추얼 데이터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실제 현재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서 계속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계획 데이터도 이제 계속 변경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작업 자체는 타겟이 변경되는 거 아니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후에는 이 타겟과 내가 그 디테일하게 실행한 계획 자체가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이클 자체가 계속 돌면서 이제 회사의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제 계속 반영을 해나가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략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바쁠 수밖에 없네요. 바쁠 수밖에 뭐 매년 연초만 바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계속 바쁠 수밖에 없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자체가 전략 기획이나 네. 기획 주관 부서뿐만이 아니고 아. 모든 기업의 각 팀 단위의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같이 이제 회사의 그 전략을 공유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같이 참여해서 수립해서 네. accuracy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 그래서 이제 보고 그렇죠. 그 예. CFO나 CEO한테 보고할 때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보고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되게 빨리빨리 급변하고 뭐야 이런 뭐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예. 인적재해든지 뭐가 그것도 파급효과가 되게 커지잖아요. 예. 글로벌하게도. 예.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는 기획부서가 아니라 현업부서에서의 예. 그 인풋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야지만 에큐시가 되게 높아지겠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기획과 계획 예. 이찬식님은 기획은 전략이고 계획은 전술이다. 예. 이현섭님은 계획은 스케줄을 말하고 기획은 창의성이 포함된 자원의 활용 스케줄을 말한다. 김종식님은 기획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계획은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절차적 구성이다. 예. 필리킴님 계획은 목적과 기간 개념이 보다 단기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기존의 연속성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인 반면 계획이 예. 예. 그다음에 기획은 외부 변수에 보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보다 핵심적인 상황에 집중해서 예. 플래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자 윤영규님은 기획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은 상세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예. 정상무님은 계획은 단순한 일정 수립 절차하고 기획은 실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한다.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예, 다 네. 사실은 네네, 맞는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김종성님이 그래도 제가 제 생각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님. 예, 네. 예. 자, 김종식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고맙고요. 김종식님은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김종식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따가도 질문 잘하신 분에 책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책 보이죠? 제가 이런 책 저자 만나면 책이 많습니다. 회사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예. 오라클이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대안이 없는 분이 여기 나오시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전체 이제 경영관리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 풀팩을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경영관리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단순히 경영계획뿐만이 아니고 그 전략관리, 네. 이제 전략관리 전략관리, 경영계획, 그 다음에 재무 마감에 네. 따른 재무 리포팅, 네. 그 다음에 정확한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BI 관점의 모든 이제 데이터 분석을 네네. 이제 할 수 있는 네네. 풀 스펙을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풀 스펙 자체가 단순하게 솔루션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솔루션 간의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어떤 부분을 오늘 좀 특별히 좀 그래야 좀 집중해서 예. 할 겁니까? 예, 오늘 이제 집중해서 할 부분은 네. 경영 계획 및 시뮬레이션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이러면 이런 것도 어떤 아키텍 이것도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란 예. 뭔가 아키텍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아키텍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네. 어떻게 구성됐는지. 예. 그래서 오라클의 경영관리 솔루션은 그 엔터프라이즈 퍼포먼스 매니저먼트 파운데이션 SUSE라고 하는 네. 그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하는 역할은 경영관리에서 사용하는 그 유저관리, 네. 공통 유저관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경영관리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그 오피스하고의 통합 관리,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관리를 하나의 통해서, 한 통해서 할 수 있는, 있게끔 이제 플레임워크 자체가 통합된 플레임워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라클에서 보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수트라는 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뭐 무슨 뭐 와스 수트 뭐 다 많은데 예, 예. 수트란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슈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저희 솔루션을 보면 솔루션이 이제 여러 개의 솔루션을 이제 그 하나의 팩으로 팩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슈트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영관리 영역 자체가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렇겠죠. 그 영역을 네. 커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솔루션들의 이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슈트로 구성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하이페리온 아시는 분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예. 하이페리온이 이게 그 회사가 이 지금 오락실 인수됐지만 예. 이것도 꽤 오래된 회사죠. 얼마나 예. 됐죠? 30년이 넘나요? 어떤 지금 거예요? 하이페리온을 보면 한 30년이 이제 넘은 아, 회사고요. 네네. 그래서 하이페리온 자체는 처음에 재무 분석에 특화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했던 그 회사고요. 네. 그래서 경영관리 역량만을 가지고 현재 30년 이상의 마켓셰어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여기 좀 이게 실제 스크린샷인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통합 이제 플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오라클의 이제 특장점을 보시면 이 플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자체가 어플리케이션별로 경영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통합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관리 영역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들,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각 영역별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전략 계획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무 콘솔리데이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수익성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이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각각의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게 한 통에서 이제 관리 자체도 한 통에서 이루어져서 경영관리 전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통합관리,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합 플랫폼에 의해서 경영관리 영역에도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KPI를 세팅을 하고 그 KPI에 따라서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 목표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성 분석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형태의 완벽한 프로세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그 전사적인 예, 예. 경영 관리, 예. 뭐 경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경영 관리 시스템 맞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네. 부분들은 오라클의 경영 관리 영역에 대한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스크린샷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전사 경영 관리 영역 중에서 네네. 전사 경영 계획 영역입니다. 아, 경영 계획. 예. 네. 예. 자, 경영 계획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프로세스가, 네, 처음에 뭐로 시작한 겁니까, 이게?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의 네. 전략에 따라서 네. 재무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재무 포트폴리오를 네. 어떻게 갖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영업을 어디를 뚫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돈에 관련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네. 이제 그 타겟을 가지고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객의 어떤 제품을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팔아서 수익을 얼마만큼 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원가는 네. 어떻게 그 원가 절감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실적이 발생되면 이제 계획과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중량 인자를 짜는 것도 결국은 다 돈의 관점에서 일단, 예. 일단 계량적으로 보는 예. 예. 거네요. 예. 경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돈의 어떤 흐름을 맞추기 하나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요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예.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하이페리온 스트래티직 파이낸스라고 하는 네. 중장기 전략에 따라서. 네. 회사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어떤 형태로 갖고 가야지 되는가에 포커스를 네. 맞춰서 이제 그 목표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의 재무 관점과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금에 대한 구조 자체, 자금에 네. 대한 구조 자체는 회사의 자금에 대한 충족과 부족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회사의 개발 관점에서 보면 네네. 개발 관점에서는 우리가 향후에 네. 어떤 회사를 M&A를 할 거고 어떤 부서를 통합 통폐합할 거고 어떤 부서에
전략적으로 포커싱해서 네.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맞춰서 이제 타겟을 잡는 부분이 이제 하이피런 스트레틱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전략 목표 계획 솔루션입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30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예. 뭐 이런 재무제표 예, 다양한 예. 분야의 어떤 재무제표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레틱 파이낸스라고 하는 제품은 25년 이상의 이제 하이피런이 갖고 있던 컨설팅 네. 기존 간의 고객의 컨설팅한 그 노하우와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네. 통해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별로 베스트 프랙티스의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담고 있고요. 네네. 이 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무제표 자체는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우리 회사의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네. 이제 평가 밸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이제 가치 평가 그 모듈까지를 완벽하게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예. 사람이 엑셀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 아까 그 어떤 큰 거시적인 지표가 주면 예. 이게 시뮬레이션 시작된다는 거죠. 예. 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스크린샷 몇 개 보면서 한번 감조 한번 익히죠. 네. 이건 예. 어떤 겁니까? 한번. 그래서 계획 자체도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지주사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그렇죠.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기업 관점에서의 조직 관점으로도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주사 관점에 보면 자회사 관점의 어떤 계획의 콘솔리데이션 관점에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조직 구성에 네.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미 이 모델링 한 자체에 대해서 이 포캐스팅 방법 자체가 예측 방법 자체가 이미 다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아. 프로세스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는 여기,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디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델링 방식을 가지고 네. 이제 실적 데이터를 이제 그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그 계산을 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하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자금에 대한 네. 그 트레저리 관점에서의 어떻게 이제 자금의 충족분과 부족분이 났을 때 어떻게 자금의 전략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부채 상환은 어떠한 부채 상환 스케줄을 가지고 갖고 갈 것인지, 네, 네.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세이브 어셈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전사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제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측면에서의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 관점에서의 어떤 기능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니까 요즘 같이 뭐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서 뭐 또 복잡해지고 되게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이제 개인들한테 몇몇 예. 개인한테 의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드린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산을 돌리면 네. 지금 이제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이제 산출이 됩니다. 네. 예. 모든 것에 또 잔존 가치 같은 것에도 계산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회사의 이제 신용도도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의 그 신용 평가 자체를 외부 기관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도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 말은 거죠. 외부의 어떤 신용 평가 기관의 어떤 그런 저 평가 모델링 같은 것이 예, 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뭐 시나리오. 예, 그래서 이제 와디프 분석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특정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어느 만큼 충족이 돼야지 네.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값 찾기라든지, 그걸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완벽한 이제 와디프 분석 기능을 이제 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타겟이 설정이 되고 나면 실제 각 사업부나 네. 팀한테 네네. 디테일한 네. 이제 운영 계획을 네네.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네. 목표치로 이제 내려주게 되는 거죠. 아, 예, 예. 자 그럼 아까 이제 지금까지 어떤 분이 재무적 관점 말고 예, 실제 예. 실행 예. 본부별로 운영 예, 계획 관점에서의 예.
또 유용한 여러 가지 뭐 특징들, 툴 같은 예.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플렉시블한 이제 모델링 기능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델링 기능 자체는 이제 전사 경영 관리 관점에서의 모델링과 경영 계획 자체의 어떤 스탠드얼론 모델링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모델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큰 이제 틀을 이제 구성을 해줍니다. 네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에서 어떻게 경영 계획을 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틀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뭐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좀 그런 시스템들 연계도 이제 필연적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낸셜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네. 연계 모듈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연계 모듈은 실제 그 운영 시스템과 ERP, non-ERP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제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 그 경영계 시스템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인터페이스 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인터페이스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까지를 완벽하게 보장을 이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까지 체크. 예, 연계된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와 네. 그다음에 어떤 로직을 통한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까지를 완벽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네네.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기능 자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 이제 경영계획 자체에서 올라온 수치 데이터들이, 액츄얼 데이터들이, 실행 데이터들이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의 모듈에서 왔는지에 대한 네. 완벽한 드릴스로 분석을 이제 완벽한 소스 시스템과의 완벽한 연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드릴 단으로 직관적으로 쫙 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로직이 기업마다 이제 가지고 있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판관비에 대한 배분 자체를 어떤 조직에 어느 만큼 배분을 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네. 이런 이제 로직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로직 자체를 GUI 형태로 네. 구성을 해놓게 되면 차후에 조직 변경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쉽게 찾아서 네. 반영을 할 수 있는 네.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TCO 관점에서는 많은 이제 TCO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네핏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경영자 관점에서 BPM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저가 이제 수립한 데이터에 대한 자체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계획 데이터에 대한 그 애큐리시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이제 수립 데이터 하는 과정에서도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밸리데이션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면 회사에 가용한 리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된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이 타당성 그런 걸 맞습니다.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 있는 수치냐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저한테 경영계획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도 사실은 회사의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이제 갖고 있는데 유저별로는 담당하는 타스크 자체가 롤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롤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도움 마법사 같은 기능을 통해서 네. 맞춤형 형태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사용하는 유저는 쉽게 시스템에 접근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자동화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 자체의 진행 현황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네. 이제 계획 데이터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이제 워크플로우 기능이 완벽하게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특징은 이제 오피스하고 이제 통합 기능인데요. 이 오피스하고 통합 기능이란 자체가 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냐면 네. 기존에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엑셀을 이용을 해서 수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현재 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 자체를 줄이고 유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변화 관리에. 예, 변화 관리에 유저에 친숙하게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분석이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분석 자체는 저희는 이제 경영 계획을 위한 엔진 자체 다차원 분석 엔진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 데이터에 들어오면 경영계획 시스템 안에는 기본 그 다차원 분석 엔진을 통해서 네. 별도의 리포팅 구성 없이 네. 리포팅 구성 없이 유저가 올랩 기능이라고 하는 네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네. 디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 가지 않고 예, 예. 바로 그냥 이 화면에서 예, 바로 예, 바로 네. 할 수 있게끔 제공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크리스탈 보라면 이게 뭐 공포영 같은 데 보면 수정 구슬해 가지고 점쟁이가 노파가 예,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예, 크리스탈 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예.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기법을 그게 원래 카지노 있는 아닌가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저가 수집한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포캐스팅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하게 그 수치로서의 계획한 데이터로서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데이터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떠한 범위 안에 이게 들어온 데이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할 확률은 얼마만큼이다라는 네. 것을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유저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수치, 시뮬레이션한 수치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예, 예. 자, 결국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결국 이제 수익성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프로피터빌리티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그 수익 비용과 그 수익에 대한 정확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부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필수적인 이제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만큼 쉽게 직관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만큼 정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얼마만큼 추적 분석이 쉽게 되느냐를 이제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솔루션이 프로피터빌리티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뭐 스크린샷들 몇 가지 있는데 예.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누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라클의 경영관리 솔루션은 이제 유저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포탈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이제 포탈이라고 해서 하나의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네. 기업에 연관된 모든 시스템들은 이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네네. 이 경영관리 영역에서의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쪽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시큐리티 할당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저가 이제 로그인해서 경영계획 솔루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맞춤형 형태로서 프로세스를 유저한테 맞춤형 형태로 제공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는 형태대로 이 프로세스를 세팅해서 그 유저한테 딱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롤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스텝은 뭐냐. 그러면 그 스텝은 넥스트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장 화면을 보시면 그 스텝에 대한 이제 듀 데이트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네. 이걸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관리자는 이 듀 데이트까지 그 담당자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하지 않았을 경우에 푸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알랏 기능까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무자를 엄청 쪼을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왜냐하면 개인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네. 단순히 몇몇 유저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수립이 되면 네. 이 정확도라고 하는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가 참여해서 그 노하우가 반영되었을 때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렇죠.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필요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고 해야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뭔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예, 아니면 예. 계획 따로 탁상 공론이 돼버릴 예, 예. 공생이 되게 크죠. 예.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략 목표에서 이제 그 전략 목표가 내려오면 전략 목표의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이제 샘플을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저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수립한 계획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 네네. 실제 들어온 데이터냐, 그렇지 않은 데이터냐에 따라서 승인 프로세스를 이제 밟을 수 있게끔 할 거냐, 네네. 다시 재수립을 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냐를 이제 먼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자기 승인자한테 이제 승인을 받는 이제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립한 수치 데이터 자체는 경영계 시스템 안에서도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용 시뮬레이션 솔루션 크리스탈 볼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포캐스팅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솔루션은 이 안에는 우리가 포캐스팅하는 방법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 구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경영계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포캐스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하고요. 네. 예.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할 방법론 자체를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어떤 시즈널리티를 반영을 할 거냐 이러한 이제 특성들을 네. 이제 반영을 해서 실제 이제 포캐스팅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향후에 만들어낼 부분들, 지금 빨갛게 이렇게 나온 여기요. 부분들, 예, 부분.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 크리스탈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 자동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아, 그래서 이 생성한 데이터가 단순하게 생성한 데이터로 분석용으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성된 데이터가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어느 만큼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완벽하게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계획과 실적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높일 수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자체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네네.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유저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사이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이 최소한 그 시간만큼의 네. 유저가 분석에 할애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개선 사항을 찾는 데 사실은 주된 이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은 다차원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의 BI 기능을 통해서 BI하고 이제 통합 기능을 통해서 단순하게 경영 계획도 BI로 보면 하나의 이제 분석을 위한 소스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완벽하게 그 경영계획 시스템과 그다음에 뭐 DW나 BW를 통합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적 맵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떻게 배분이 돼서 네. 우리한테 이러한 수익과 비용이 창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쭉 들어보니까 뭐 이때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네. 이제 올해가 선거회잖아요. 예, 예. 이런 선거도 이런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예. 좀 잘 분석하고 한다면은 예.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리서치 회사들에서도 사용을 아까 이제 그 HSF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는 사실은 리서치 회사에서도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크리스탈볼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도 우리가 그 각 고객으로 그 이제 그 피선거자한테 조사한 내용이 네. 어느 만큼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렇군요.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근데 지금 이것을 그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시청자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걸 구매하기 전에 예.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뭔가 좀 어디 웹사이트라든지 어디 가서 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어떤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 오라클 자체에 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게 체험 사이트가 있으면 예. 좀 약간 좀 게임처럼요. 예. 네? 경영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처럼 예.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그거는 제가 회사에 한번 건의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하나 만드시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 나오실 때는 예. 요거를 막 노트북 갖고 오시면요. 이게 예. 노트북에 연결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안 하시고 여기서 직접 화면을 예. 시청자분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공유할 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 질문 Q&A 시간 하기 전에 짤막하게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예. 말씀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 계획과 예산 관리 프로세스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 그 분석에 대한 수익성 향상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적재적소에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네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쭉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이러면 좋다가 아니라 예. 이렇게 안 하면 예. 요즘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빨라진 시대에 예. 과연 이게 아까 같이 예전처럼 엑셀 갖고 사람이 가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Q&A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설문조사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좀 정확히 응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무님,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도 이를 적극 활용치 못해 기업 경영 지표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경영 관리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위에 어떤 임원분들이 바뀜으로 인해서도 전략 자체가 변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목표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밑에 경영 관리 솔루션들은 일괄적으로 반영이 다 돼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유용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플렉시빌리티가 첫 번째 그 요건이 돼야 되고요. 네네. 거기에 따른 그 시스템의 퍼포먼스 자체가 많이 이제 받쳐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솔루션들은 사실은 그 유용성이라든지 시스템에서 도출해 줘야 될 어떤 퍼포먼스 자체의 한계점들을 많이 이제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제때제때 못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결과가 이제 사실은 많이 그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 경영관리 영역은 재구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확대될 거로 이제 생각을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그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경영 전략 예. 그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은 그 국내에도 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ERP의 한 모듈로서가 아니라 예. 그 어떤 상위 개념으로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단 예로 하나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ERP의 그 모듈로서 ERP 모듈로서 경영 관리 영역을 구현했던 거를 그 하이페리온 그 솔루션으로 네. 지금 재구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퍼포먼스를 반영을 통해서 네네. 적재적소에 원하는 네. 데이터를 뽑아오고자 하는 니즈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그 이게 현업에서 네. 현업에서 이런 피드백들이 네. 어떤 전략계획실 이런 데 빨리빨리 해야지만 네. 전반적인 에큐시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시스템을 예. 현업에서 쓰는 데 있어서 뭐 많이 배워야 된다든지 예. 어렵다든지 예. 엄청나게 뭐 부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이때 잘 안 쓰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현업 자체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BI 분석 툴 자체는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BI 분석 툴을 이용해서 모든 업무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영관리 솔루션이 들어간다고 해서 네. 유저가 분석하는 기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는 거지 네, 네. 그 유저가 최종 아웃풋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 분석 솔루션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솔루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예, 예, 높아졌습니다. 접근성이랑? 예, 예. 자, 다음에 이경수님. 조직 변경 시 과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능은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요? 예. 조직 변경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그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 두 개로 분리됐을 경우. 네네. 분리됐을 경우에는 왜냐면 이 자체는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 네.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경영관리 시스템은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경영관리 시스템의 역할은 사실은 운영 시스템에서 분화가 되면 경영관리 시스템은 분화된 그 자체를 조직 구성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 시스템에서는 크게 사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정성우님, 지주사 관점에서 연결 대상 자회사들이 서로 다른 ERP, 예를 들면 세비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를 네.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세스가 무리 없이 구축이 가능한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연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 연계라고 하는 모듈 자체가 왜 그 중요한 포션이 차지하게 되고 네.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이 되냐면 그 FDMA라고 하는 그 솔루션 자체가 그 운영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뭐 SAP, ERP뿐만이 아니고 국내 뭐 ERP도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고 특화된 어떤 그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답터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솔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그 스탠다드 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모듈 자체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원활하게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네. 제공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영규님, 현재 SAP에서도 비슷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 회사도 쓰고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경영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솔루션을 적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경영계획에 대한 프로세스 관점 자체가 명확하게 사실은 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자체는 뭐냐면 실제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액추얼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액추얼만큼 디테일하게 할 거냐. 네. 사실은 액추얼만큼 디테일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네. 못 따라간다 그죠. 따라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느 레벨이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버틀럭을 유저한테 주지 않는 레벨이냐 그러면서 회사에서 분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정확한 레벨이냐 네.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 관점의 세팅 자체가 중요한 그 포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립이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시스템화 했을 때 네. 극대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 계획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어떤 목표 달성치가 예. 너무 낮아도 너무 예. 높아도 그죠? 예. 예.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현수님께서는 국내 레퍼런스 사이트가 이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아까 대기업 하나 말씀하셨고요. 예, 예, 예. 중소기업들도 있나요? 어떤 거 중견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이제 만도 마이스트 같은 회사도 이제 그 구현을 했고요. 네네. 그 외에 동양제철화학, 동양제철화학도 뭐 그 거기는 성과관리부터 해서 성과관리 네. 경영계획 분석을 하나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한 그래서 중견기업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종식님 아까 그 계획 기획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종식님은 스태프한테요. 스태프한테 이메일과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스태프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필리킴님, 업무적 목표에 따라 전사 수준
부문별 수준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IR 담당자가 향후 6개월 이후에 수지 예측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사실 주식회사도 주주들이 워낙 뭐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컨퍼런스콜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수지 예측 쪽은 사실은 이제 그 별도의 특화된 사실은 그 영역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계획 솔루션만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신 님께서 ASP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뭐 이거 클라우드 버전도 있는지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현재는 없고요. 아, 네. 향후에는 지금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정성훈님 설명 중 EPM 프로세스 상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전사적 위험 관리와 전사적 경영 관리 간 유기적인 연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리스크 관리는 사실은 GRC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이 이제 사실은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네. EPM 안에서도 사실은 그 프로세스 안에 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들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걸 이제 그 GRC라고 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솔루션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경영 관리 영역 안에도 리스크 관리 영역을 담고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영균 님께서 그 인수합병의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인수합병은 사실은 아까 HS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모델링 할 때 인수할 기업에 대한 그 컨솔리데이션 쪽에 이제 담아서 네. 그 기업의 정보들을 이제 넣는 거죠. 넣어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인수합병했을 때 우리 쪽의 재무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분께서 해당 시스템은 경영 기획자들이 쓰기 위한 변화 관리 방법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변화 관리 방법의 성공 사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네, 조금 예, 어려운 그죠?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부장님, 김성규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겠어요? 네. sung.kim. 예, 네. 골뱅이 네. 예, 오라클.com입니다. 아, 이거는 김성기라는 분이 또 있어서 X를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분이 이제 네. 퇴사를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김성기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쪽지로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이메일로 해주셔서 시청자라고 그러면 아마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김준성님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변동비 단가, 사업량, 액티비티 포함, 고정비의 변동비화 등 실적과 괴리를 줄이면서 예측할 수 있는 오라클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지금 EPM은 관리회계 및 재무회계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분된 모듈이 있는지요? 사실은 지금 저기 질문하신 내용은 네. 이거는 사실은 기업마다 네. 사실은 다 다른 그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기업에 맞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저희 그 경영관리 솔루션 안에 담아야 되는 사실은 그 형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면 그것들을 저희 쪽에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에 표준되어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하면 그 기업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네네. 그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여기 질문하신 분들 쫙 있거든요. 예. 이분 중에서 한 분, 제일 질문 예. 잘한 분 한 분 골라주시죠. 책 한 권 보여드리게. 네. 정성훈 님인가? 정성훈 님. 정성훈 님. 예, 정성훈 네, 님. 네, 네.
자, 정성우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정성우님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로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네. 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메일로 주시면 성의 네네.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수고해주신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 손들기 버튼에 보면 이모티콘으로 박수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지금 정상무님처럼 지금 막그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박수로 치는 거 보입니다. 보이세요? 박수 치는 거? 예, 네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 잘 보내시고요. 아, 참.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들 또 아까 의견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방송 됐고요. 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뭐 기부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재능 기부하시고 지식 기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뭐 이번 주 방송들 짝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또 솔직하게 여러분 관점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요, 페이스북에 토크 IT라고 거기 또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